2024년 10월 10일에 라이트 박사가 BTC 코어를 상대로 패싱 오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패싱 오프란 BTC가 비트코인도 아니면서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을 도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소송에서 라이트 박사가 주장한 피해액은 약 1,500조 원이나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소송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고소장의 내용을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소인은 크레이그 라이트 박사로 되어 있고요. 피고소인은 BTC 코어로 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요약한 부분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소송은 BTC가 비트코인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는 세그위트나 탭루트 등을 통해 허가 없이 오리지널 비트코인 프로토콜을 변경해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 백서에서 정의한 오리지널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TC가 오리지널 비트코인으로 불리는 일이 계속되었는데 이로 인해 시장에 많은 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면 진짜 비트코인인 BSV는 오리지널 프로토콜과 P2P 전자 현금 시스템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9,110파운드, 즉 약 1,500조 원을 청구합니다. 이것은 BSV의 시장 가치인 50파운드와 BTC의 시장 가치인 48,000파운드의 차이에 기초하여 패싱 오프로 인한 금전적 타격과 그것에 의해 초래된 시장에서의 손실액을 추산한 금액입니다.